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기의 화두는 아마 돌봄 노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회적 돌봄과 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노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출생 문제도 출산에서 이제 출생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더 확장시켜서 사회적 돌봄과 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노동 이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 여성가족재단을 주최하고 광주젠더포럼 사회복지보건의료공과에서 주관하는 패러다임 전환 저출생 우리 광주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젠더포럼 사회복지보건의료공과장이신 강경식 교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도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미 이제 늦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0.92 정도의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NGO 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사회단체 또 사회 분위기 형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제자이신 김경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김경신 교수님께서는 고령 친화사업 뭐 저출산 위원도 하셨어요. 전국적인 위원을 하셨어요. 이제 뭐 명칭은 나중에 사회자가 소개하겠지만 위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근거 없죠 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발제하신 분 또 토론하신 분들은 현장감이 좀 생각하게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여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난제 해결에 도움을 줘볼까? 도움을 함께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포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오신 의원님, 북구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옆에 학교 교수님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의 대표이사님은 물론 주최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굉장히 오늘 이사회도 있고 복잡한 날인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까지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이사 되시지 얼마나 되셨죠? 벌써 1년 됐나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예,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아유, 역시, 이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자, 김미경,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광주 여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방금 물어보셨지만 제가 작년 10월 14일날 부임해서 이제 막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이 됐는데도 인사말은 여전히 제가 대표로서 인사말은 적응이 안 되고 항상 어떤 규모의 모임이든 가든 떨리는 게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 자리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응 안 되는 게 여전히 저희가 거의 1년 돼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건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적응하고 싶지 않는 사회 분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여성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젠더 포럼이 사실 여기 계시는 이제 김경신 교수님께서 희망 포럼부터 만드셔서 이제 출발을 했고 저희가 2011년 여성재단이 생기면서 이제 젠더포럼이라고 해서 여성재단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분과에서 거의 600명의 회원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재단의 대표 사업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 차장님이 굉장히 혼자서 고군분투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각 분과별로 이제 분과의 특성에 맞는 주제들을 정하셔서 그러니까 기획을 하시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성재단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제가 부임하면서 이름이 이제 바뀌는 상태 개편하게 된 계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시의 정책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 집행위 그 회의에서 젠더 포럼 올해의 주제를 저출산 문제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다들 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저출산 문제를 11개 분과가 각 분과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정책 지원을 한다면 좋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저출생이라고 저희 이제 뭐 사회복지 부문 의료 문과에서 정하신 것처럼 출산이라는 개념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여성을 출산에 도구화시킨다라는 여성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어남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태어남에 포커스를 둬서 출생 개념을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사회복지 부분 의료 분과에서 저출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가 됐기 때문에 또 형식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특히나 저희 사회복지 부분 의료 분과는 또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성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분과에 비해서 좀 굉장히 선도적인 모범적인 그런 분과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강용수 분과장님과 여러 분과위원님들께 무궁화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장으로 포럼을 이끌어 주시는 장미영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김경신 교수님, 박정민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김이은성, 윤수희, 윤정남, 정환진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저희 재단에서도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코로나19 유의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 누구나가 성평등하게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되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인사만 하시는 게 굉장히 서투르시네요.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고 겸손하세요. 1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을 뵙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생활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대표자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저희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과 보니까 그 분과 회원 중에 남성이 두 분 계세요. 작년 여름이었던가요? 여름에 한 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하신 날 이후로 한 분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발제와 물론 이제 이따가 토론을 이끌 있지만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은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이게 교수이시고 저희 사회복지 보건의료분과 기획위원이신 교수이신 장미영 교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제까지. 그럼 제가 발제까지 네. 소개해 드리고 오늘 발제는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저출산 시대의 대응과 적응이죠. 그 다음에 간호대학생의 결혼과 출산 의식에 관한 연구 두 꼭지입니다.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출산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더욱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돌봄, 그리고 그 사회적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출산 시대의 대응과 적응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이신 김경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경주에서 희망포럼이라는 그런 지금 이제 젠더포럼의 시작점이 된 그 기구의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강의 요청을 하면 잘 안 가는데 예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 한 40분 정도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요점만 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대응과 적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출생, 출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산을 고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이 바디 이미지가 저하돼서 여성의 출산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자궁이 없는 남성들은 너무나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여성들은 그리고 대신 일해주니까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남성이 두 배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너무 어느 날 당당하게 나는 출산의 주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 스스로가 이렇게 위축되고 해야 되는 정도 불만이거든요. 출산은 당당한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권리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또 어떤 여성이 받는 그런 제약을 이제 제거해 줘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은 왜 이렇게 출산이 낮아지고 있는가 출산율이 그런 거에 대한 원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 사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거 얘기할 텐데, 중간에 해외 사례는 나중에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천연자원도 없고 이 땅도 좁고 한 데서 OECD 국가의 어떤 수준에 올라간 것은 다분히 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때문입니다. 머리 좋다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IQ가 평균 IQ가 105 정도 되는데 세계 2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기로는 세계 1위예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끔 문제도 일으키지만 어쨌든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성장하는데 대단히 큰 자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떠먹을 자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에 목매달아야 되는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 미국, 일본 이런 땅덩이가 큰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2000년 초반에 그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이주 국민들 조사하려고 한 5년 동안 한국 사람이 나가 있는 데 다 돌아다녔는데 가서 보도 똑같이 느낀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해요. 어느 지역이나 뭐 미국, 일본, 뭐 중앙아시아 이런 거 할 거 없이 유럽도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개인의 국민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5천만 정도인데 사실 5천만 정도로 선진국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최소 1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억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인구가 더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점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60년, 장기 그 전망, 인구 전망 67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인구의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로 지금 출산율로 하면 예상하고 있어요. 3,300이나 3,400 정도 되는데 이 인구 감소는 어떤 문제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어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돼가지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들어서 50~60년 동안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 중에 우리가 뭐 길 닦고 다리 놓고 건물 올리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어차피 부서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국가의 그 기본이 되는 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게 길을 닦아봤자 나중에 돌아다닐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뭐 고흥, 해남 이런 쪽 가면 차 운전하고 가면 한 5분, 10분 지나도 마주오는 차 못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4차선, 6차선 도로를 뭐 하러 가? 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돈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기 낳는데 투자를 해줘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정치권에서도 그런 정도의 이 스케일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이거 중요한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특히 남성들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걸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뭐 10년, 2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걱정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실제적인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2018년 0.98, 그 다음에 작년 0.92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두 사람이 두 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이면 너무 그 출산율이 최고예요. 미국이 1.0, 2.1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린 두 명이 한 명도 안 낳는 게 되는 거니까 뭐 줄어드는 건 너무 이게 OECD 평균 출산율이 1.6이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크게 빠른 시간 안에 감소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1.6 회복하는 건 이미 포기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출산을 하는 여성 당사자가 급격하게 사회활동 증가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통계적으로는 여성의 그 사회활동률이 과거에 한 10년, 20년에 비해서 아주 크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47%, 49%, 52%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이런 걸 포함하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생산 현장에 있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꾸준히 사회활동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할 것이라.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구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보육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족 구조 변화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가족 구조 변화라는 게 지금 자녀가 줄어들면서 자녀 1인당 투여하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서베이나 뒤에 서베이 결과도 있습니다. 왜 아기를 안 낳느냐 하면 많은 이제 여성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아기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이제 그 전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필요한 양육비, 보육, 교육비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돈의 문제예요. 아르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면 다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을 조금 힘들어도 참는다. 근데 그런 가치관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참고로 아기를 낳았을 정도의 그런 가치관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독신 가구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젊은이들.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독신 가구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이 10가구에 3가구는 이제 독신이죠. 물론 이제 노인 독신 가구도 있지만 젊은 그 이들 중에 독신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관 변화를 해서 뭐, 저도 학생들한테 결혼을 꼭 해야 되냐 물어보면 지금은 꼭 해야 된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고요. 하는 것이 좋다도 포함시켜도 40%를 안 넘어요. 반절이 안 넘는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10명이면 5명 이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거, 자녀 양육비 수준이 굉장히 증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하면 방 한 칸 얻어서 삶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누가 그러려고 해요. 네, 월세라도 국채 전세 없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뭐 막 빈곤한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려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데 수준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렇게 키웠고 또 이제 직업 생활 이제 뭘 하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취업 안 해도 취업에 대한 항상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 후의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광주 같은 경우 여성이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양육 후가 출산 후가 얘기하지만 제대로 그걸 해주는 데는 대기업이나 행정기관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그런 데 취업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소수죠. 대개는 중소기업만 해도 다행이고 대개 자영업, 서비스업 이런 데 종사하는데 그런 여성들이 출산휴가, 양육휴가를 제대로 법에서 아무리 규정을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감도가 과거에는 10년, 20년 젊은이들보다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데이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해외 사례를 보시면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인구 동향 자체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극복이 된 나라가 있고 여전히 크게 극복이 안 된 우리나라 같이 아주 계속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1.6의 평균치를 밑도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가치도 틀리고 출산 양육의 그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단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쭉 다른 해외 사례를 쭉 보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이 잘 되는 출산 저출산을 이제 극복한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게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게 아직도 굉장히 공고한 사회적 어떤 가치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결혼의 자유나 뭐 동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전에 뭐 동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 수용적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그냥 사는 건 괜찮아요. 남녀가 사는 것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사회에서 얼마나 배려해주고 이 아이를 결혼한 커플하고 똑같이 해서 출생한 자녀와 똑같이 해주냐 하는 데서는 아직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 제도 자체가 팍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내가 어느 집에 새 들어가면 이제 동거인으로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됐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동거인으로 신고를 하면
적어도 나나 혹은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똑같이 뭐 세금 혜택이나 뭐 사회적 지원이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 그게 뭐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 팍스는 동성혼 가족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동성들이 혼인해가지고 혼인신고해서 어떤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동성혼인 사람들이 그 신고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일반 남녀들이 결혼하면서 팍스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결혼해서 결혼신고 하나 똑같으니까 주는 혜택은 근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결혼 제도라는 것의 자유로움이거든요. 우리도 우리는 아직도 가서 결혼식을 하고 또 그것을 신고를 하고 이런 제도에 묶여있고 그 결혼신고가 되지 않은 커플이 낳은 아이들은 아직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것들이 붙여지지 않으면 소위 다양한 가족을 뭐 수용한다 이런 거는 그냥 말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 수용이라든지 또는 그 육아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 그 지금 우리가 뭐 육아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많이 해가지고 육아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요. 아직도 신분지장에 뭐 그 안에 아동 학대가 일어나니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걸 운영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학교처럼 그 가르치는 매뉴얼이 마련이 돼서 어디나 평균적으로 수준을 유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그냥 아기만 보육으로 갖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교육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교육시설에 뭐 검증 시스템이 있지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나 가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제도들이 아직은 우리는 그냥 민간에 다 맡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심하고 이제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그 경제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세대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존감하고 지금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것에 의존심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런 경제적인 그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경제적인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 절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그 이집트 그걸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한 게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우리가 저출산한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뭐 OECD 평균도 추월했고 1.7, 1.8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그 저소득 계층이 아기를 한 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당을 줘요. 뭐 출산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제가 유로화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70 내지 180만 원을 받아요. 아기를 한 명을 낳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 준 아동 수당은 뭐 진짜 세 발에 피고 뭐 보육기관에 주는 것까지 합혀도 50만 원 안 넘거든요. 그러면 180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도 주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커진다고 봐요. 그 정도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우선 뭐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는 못하지만 기본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아이 한 명 낳으면 그 정도 돈 주자고 하면은 그 찬성할 국회의원들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쟁 중인데 뭐 돌아놓냐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 돈 합쳐서 이렇게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신 분, 출산 예정이신 분이 뭐 또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얼마 받으면 아기 낳겠냐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 장은 받아야 되니까 100만 원 설마 1000만 원을 바라진 않아 1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와줘야 이게 그 아기 낳을 수 있겠다 뭐 아기 낳겠다고 뭐 각서를 쓰든 어쨌든 나중에 안 나오면 회수를 하든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국가에서 뭘 주는 건 복지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복지 개념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야. 옛날 자선 개념이야. 근데 지금 현대 복지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순환의 개념이어서 누구에게 해줘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건강해져서 사회 다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국민에게 직접 돈을 줘?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더욱이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도 초기에 저항이 많았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건 괜찮은데 있는 사람한테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만 애인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그 경제적인 거 따지면서 애기 안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코로나 사태에 드디어 국민 통장으로 돈을 주는 게 생겼어요.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왕 돈 준 김에 이제 아동 수당도 팍팍 써서 그렇게. 근데 국민에게 돈 주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예, 좀 이 신호가 보일 거다. 저는 제가 2000년 초, 2004년 이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와대에서 장관들이랑 다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 그때 저만 아동수당을 주장을 했어요.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주자. 모든 그 출산 가능 여성들. 근데 그때 엄청 두드려 맞았죠. 무슨 돈을 그 가난하지 않은 여성에게까지 주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장하고 시작한 게 보육기관에 이제 그 국가에서 보육비 같은 거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건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면 그 보육기관에 그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자꾸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는 한 30만 원만 줘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30만 원이었어요. 직접.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취업하고 정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그 여성들이 50% 안 넘었거든요. 그러면 취업 안 하고 있는 여성은 뭐냐 이거예요. 보육기관에는 돈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취업 안 한 여성도 내가 왜 손해보고 있냐. 집에 있어도 아기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취업활동을 뭐 추구를 하든지 뭘 다른 걸 하든지 이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선택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대신 국가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엄마에게 준다고 한다면 뭐 기꺼이 자기도 원하는 바고 그거에 경제적 보상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기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기를 낳으면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갖고 추진한 국가들은 성공을 했고 머뭇머뭇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나 뭐 어쩌고 해서 찔끔찔끔 국민이 약만 올리고 그러던 국가들은 여전히 그 성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국가들의 문제들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냥 다시 다 넘어가죠. 나중에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사례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 과정의 양립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기업에도 국가에서 뭐 보조를 해줘야지 출산 휴가도 주고 대체 인력도 채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세금을 걷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양육 육아 인프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이 돼서 어디에서나 아이들 그 1세 미만의 아이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출산휴가 양육휴가 받아도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그 대체 그 양육기관 이런 것들이 신뢰감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육아 인프라를 우리가 어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화되는 그런 육아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의 경우에 경제적인 것들, 아까 프랑스 예를 들었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한국은 여성의 재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기를 낳고 다시 취업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 노동시간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얼마든지 출산 후에 재취업이 가능한 이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이제 평등, 양성 평등 분위기, 역할 평등 분위기, 이런 것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된 국가들이 출산율이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아기를 키우는 시대가 됐나, 말로는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출생, 출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성이 아기를 가진다, 와, 우리 사회 전체가, 아, 우리가 이제 아기, 반가운 그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지, 플랜을 세우고, 국 전체가. 마치 우리가 보면은 아기가 귀한 어떤 집안에 아기 임신한 여성이 있으면 막 성인들이 몇 명씩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책임이 이제 국가에서 그런 이제 양육과 출산에 관련된 그런 책임의식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 국가가 함께 아기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그 충분한 어떤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 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복지 정책이 아닌 출산 정책, 그냥 사회 정책입니다. 사회 정책이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빈곤이나 이런 수준을 따져서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회, 범사회 정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외국은 그렇게 추진하는 국가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외국 사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각점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되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뒤에 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저출산 기미가 보였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런 기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가족계획이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실기를 했던 거죠. 제가 81년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포스터를 본 세대예요, 제가. 근데 그 80년대까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90년대에 깜깜 넘어서면서 이미 첫 출산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동안에 실기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전차는 밟았어요, 우리가.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안 밟기 위해서 일찍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죠. 중국도 이미 첫 출산이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의 어떤 심각성이나 이것이 수치로만 보여지고 있어도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복지정책으로 계속 유지되는 한에는 국민이 그 대다수가 거기에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사회 안전, 사회적 인프라.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국가사회나 기본적으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아까 이런 다리를 놓고 뭐 길을 뚫는 것처럼 사회 기본 인프라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출산 양육이라는 것은 빈곤하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고 빈곤하지 않으면 아기를 낳고 그런 의식이 이제 성립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빈곤이라는 걸 주요 팩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이제 보육 정책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보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의 사업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탐색이 되어 왔어요. 이제까지 수여했던 보육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출산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까. 저는 보육의 질을 높인 건 인정을 해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보육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게 출산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출산에 대한 것들을 뭐 단순히 여성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 아이를 안 키우면 국가는 엄청난 이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대리 안직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질적인 것을 볼 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출산과 양육의 기능을 안 한다. 뭐 어디 가서 기계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지만은 이 그 가족이 그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만큼 질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그 양육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국가는 진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국민들은 국가의 모두 애국자들이 엄청난 애국자들이죠. 근데 국가는 그걸 깨닫고 더 지금 뭐 조금 지원해 주는 거 망설여서 더 큰 걸 이뤄서는 안 된다. 지금 가족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족의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지 나중에 손해 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의 목표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가족을 전공하니까 그 출산율과 이혼율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혼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일 모레 내가 이 사람하고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혼율이 최고로 54%까지 올라가고요. 이 54%는 하루에 결혼하는 쌍과 이혼한 쌍 대비예요.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100명이 결혼한 54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지금은 47% 됐어요. 2019년에 하루에 100쌍이 결혼하면 47쌍이 이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실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높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깨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10쌍 중에 5쌍은 뭐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왜 아기를 왜 낳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이 그 출산하는 이런 행위에만 정책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 안전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혼하는 가족에게 뭐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저는. 특히 외국에 살아가고 비교하면. 너네야 뭐 저기에서 이혼하는 내 국가에서 왜 그거를 지원해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두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예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절대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소련에서 지금도 이혼율이 높지만 소련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포스트카드 디보스라고 해갖고 그때는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여성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그 포스트카드 엽서에다가 나는 나무개와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남편한테 회의 보내고 이혼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혼율이 6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저부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련의 문제가 뭐였냐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혼을 해서 각자 가구를 구성하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국가에서 집을 줘야 됐어요. 좋은 나라였죠. 집을 줘야 됐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집을 지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남자 위층 여자가 된 거예요. 이혼했지만 한 집에 잠시 같이 살아 집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소련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게 이혼할 때 수수료를 엄청 높였어요. 돈 내고 이혼해라. 그러다니까 상당히 떨어졌는데 그것도 10% 이상 떨어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뭔가 보장해준다면 할만하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사람의 그 이혼의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 개인에게 물으면 절대로 아이를 낳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우리 광주가 여성 독신 가구 비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총각이 없어요, 주위에. 총각이 왜 없냐? 총각들이 근무하는 대기업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눈 씻고 찾아볼래도 배우자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천, 울산 이런 데는 독신, 여성 독신 가구 비율이 낮아요. 거긴 총각들이 드글드글 하죠. 결혼하려면 한 광주 여성들은 그런 데로 가야죠. 근데 그런 지역 그 분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역의 특성화나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과연 이 출산의 문제를 고민해봤냐. 나는 한전에 제가 한전에 고위 있게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한전이 나주로 오면 총각들이 많이 따라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총각들도 없지만 이제 그 서울에 근거를 두고 여기로 완전히 거주지를 내려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더라도. 근데 이왕이면 총각들이 많은 기업을 우리가 여기 유치하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거는 출산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 보험 다른 그 요인들하고 함께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 한국이 옛날에는 뭐 집합주의, 집단주의, 공동체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공동체 윤리 강조하고 강요하는 절대 안 돼요. 이미 서양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정책이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이게 두 번째 정책의 우선순위 계속 앞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그 이제 장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장관들이 많이 싸워요. 대통령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자기 부처의 그 이익하고 이렇게 상관이 되면 서로 협력하고 뭐 이럴 때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를 어디서 다루고 있는가? 뭐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하죠. 힘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처나 이런 데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제 주관부처가 힘이 약하면 완전히 무주공산인 거예요. 이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정책 기구로서의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때는 보건복지부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우선 순위로서 이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기구들을 힘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해도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배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행정기구나 뭐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육에 대해서 보육의 어떤 재정 투자나 뭐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과성을 많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보육을 다루는 일선 행정관들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한 사람이 뭐 보육기관을 수백 개를 다뤄야 된다 이러면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관리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체제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보육기관에 뭐 투자를 많이 해도 그 효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육보다 교육을 더 선호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적으로 보육 그냥 아이를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아이에게 그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큰 빌딩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 아이들 학원을 운영하는 데도 저 봤어요. 뭐 영어 해야 하고 무슨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소득계 층의 경우에는 좀 싸게 해주고 아니면 제대로 받고 그거에 저출산 아이디어라고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네. 그런 거라도 해서 지자체에서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사회운동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저출산에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나 기구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신 건 있으세요? 그 다른 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없고 취약해요. 네. 그것은 뭐 당사자 운동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연령이 출산 연령이 안 되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출산을 외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회적 의식 전환을 위해서 여기 이런 그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이런 자성 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성, 우리 방금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출산운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에게 그냥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모여서 출산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운동도 저는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SNS 보면 온갖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절벽을 다 하는데 왜 출산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구조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체제를 좀 봐야 된다. 이제 출산의 회복은 뭐 1.0, 최소 1.2 정도 되는 정말 행복한 거고 만약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출산이 낮은 사회구조, 인구 감소의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구조라든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이런 부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 작고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정책들도 큰 거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 작은 아이디어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 중에서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은 이런 옹기종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뭐 얼마나 크냐 아니냐 떠나서 공동체 운동이니까 그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디 일본에 벤치마킹 갔는데 그 일본의 그 마을은 27년 동안 시장이 한 사람이 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그 사회교육 기관에 가니까
거기 그림 그리는 수채화 동호회 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 물어보니까 40년을 그 활동을 한 분도 계시대요.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고 그 동네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는 것이죠. 정말 그게 마을운동이고 정말 마을 사랑이라는 거 아주 절반. 그러니까 지나가면 어느 담벼락에 채소, 뭐 무슨 꽃이 심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분들이 하는 게 그 출산 도우미를 자원봉사를 하셨대요. 어느 집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쫓아가서 순번 정해서 아기를 같이 돌봐주고 했다는 거. 그 마을에 너무 잘 알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 케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인들 아프면 간호사 파견해서 병고 쳐주는 게 아니고 그 노인들도 좀 뭐, 몸이 좀 건강하면 동네 옆집에 아이도 돌봐주고 이렇게 상호부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작은 물론 약간의 보상을 국가에서 주면 더 좋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동하고 아기 낳는 것에 대한 소중함 서로 일깨워주는 그런 공동체 운동 작은 운동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12시에 뭐 학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뒤에 발표를 못 듣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 부장님이 급판이로 가시게 돼서 제가 듣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생각의 전환을 일깨워주신 우리 김경식 교수님 가시기 전에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또 우리가 있는 지자체에 요구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기본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다 중요한 씨앗이 되고 이런 것들이 커지면 우리가 염려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닥칠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시초가 돼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여기에 모여서 있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융통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메시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돼서요. 다음 순서는 우리 박정미 기획위원께서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맨날 모이면 어디에 가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러 오신 분들이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세대가 아닌데 젊은 사람들의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분과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가족을 만들고 또 출산과 양육을 해나갈 우리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릴 텐데요. 내용은 되게 많고 또 되게 고생하셨는데 짧게 해서 시간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그 15분 정도로 좀 축소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박정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자료조사를 할 때 저는 10월 12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어제 밤새까지 공간을 이용 여러 시서 이제 거의 날새다시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짧게 길지 않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간호학과 대학생 4학년을 중점으로 하긴 했지만 큰 타이틀로는 차세대 취업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잡았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우리 특기출산 통계청 자료를 굳이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과장님께서도 2019년도 원천 부리며 일단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 강주에도 어떤지 그 데이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통계청에서 브리핑한 자료는 여러분 책자에도 지금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0.91명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광주는 0.91명으로 이 수준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그 출산 연령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천하의 출산 연령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점점 높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높은 연령의 출산도 점점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하나의 출산이 늦게 되면 당연히 둘째도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이 첫 아이가 8,000명, 둘째 아이가 1,000명 해가지고 보면 제일 낮은 둘째 아이 출생이 가장 마이너스 0.95%로 출산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뒤편에 있는 이미지 가려져 있는데 세종시, 전남, 서울, 부산 그리고 이 지역이 가장 출산이 낮다고 뒤편에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에 우리 기준 어떠한가 0.91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우리 0.92명이었는데 0.91로 좀 낮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전남 쪽에서는 연방하고 해남이랑은 좀 높게 나와있죠. 그래서 연령별 출산율 연령이 아까 했던 부분하고 살짝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희가 조사했던 이용구 목적은 지금 기초출산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했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저희는 세 가지로 크게 잡아봤습니다. 다소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자녀 출산에 대한 의식. 3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그 변인들의 영향은 어떠한지까지 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은 기술 통계를 가지고 현실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실태 조사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원수를 표출하는데 어떤 지파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207명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데 솔직히 더 많이 어떤 탄력률을 고려해서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주 동안 이렇게 설문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226부를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부분은 이제 그 결혼의식 또 출산의식을 연구한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했으나 우리 대상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2007년에 조윤정 석사 학위 논문이 있어서 뭐 이 세 영역 일관적 특성 결혼 관련 그다음에 출산 의식 가지고 좀 우리 학생들한테 맞게 수정 조언해서 98문항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뭐 기술 통계 보면은 분석 잠깐의 자존감이 검증해가지고 영향 요인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존감이 분석까지를 했는데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통계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간호학과 보면 남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학생도 33명이 있었고, 여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93명이었어요. 이들의 평균 연령이 23세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른 자료하고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종교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학생들이 많았고,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형제 함께 사는 구성원이니까 상관없고요. 주로 성장한 지역은 이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를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대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의 최종 학력을 봤더니 부모는 119명, 119명이 대졸, 그 다음에 엄마의 학력은 보졸이 111명이었는데 왜 요즘에 그 부모의 학력 이런 걸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던 우리 측정 도구 저자인 거기에서 이 부모의 학력이 좀 유효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가, 요즘에 외동이 되게 많잖아요. 외동이. 그래서 그걸 봤더니 다행히 외동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타라는 게 이제 옛날 매년 좀 몇째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데이터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제가 있다면 결혼 유무 이제 여기를 분류를 해서 저희가 형제가 있는 사람 또 형제가 없는 사람 분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코딩하는 통계 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했을 때 형제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많았고 결혼 형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이제 행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다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별거 이런 경력이 있는가? 그런 것 같다. 이거 없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고, 부모님 성향이 어떠한가? 민주적인가? 이런 성향을 보는 건데, 민주적인가 선생님이 취업 관련해서 취업 관련 조건인데 1등이 잘못인가요? 부모님의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보면 사실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결혼 생활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은 친밀하게 한다 하는 대부분 긍정적인 소리가 많았습니다.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 관계도 친밀하다고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 만족도, 이것 또한 결혼이나 출산 의식이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보면은 매우 만족한다는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애, 저는 10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 많이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직업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취업은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자, 결혼 관련 의식입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을 할 건지, 네, 이런 부분인데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본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랬을 때도 재밌는 게, 아마 진작을 하실 무슨 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았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 본인이 언제 결혼할 거냐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봤더니, 보시면 31대에서 33대를 보고 있었고, 저 때도 보면 서른이 넘어가면 놓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서른 전에 결혼을 그렇게 빨리? 라는 표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결혼 계획의 나이, 언제쯤 결혼하고 싶은가 했더니 28세에서 30세 사이.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31세에서 33세도 있었고, 또 이제 없다고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럼 배우자를 볼 때 뭘 볼래?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김경식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반대로 당황을 했어요. 남자, 여성이 결혼하려면 일단 돈 많은 남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세대는 얼른 눈치 봐서 신랑 사랑이 먼저 갈 것 같은데 경제력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뢰와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외모, 조건 이런 것도 봤었고요. 또 일본은 학벌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은데 학벌이 누구는 것 같나. 그리고 또 보면은 옛날에 성격도 이렇게 나오는, 성격은 아직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종교도 좀 보죠. 학벌을 제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선택지 외에 기타란을 이렇게 적게 걸어놨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시된 항목입니다. 보시면 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데서 가장 많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또돈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에게 도움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이런 순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 나는 결혼 안 할 것이다, 왜 없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중복 응답을 하게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가장 높은 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아니, 원전을 이거죠. 경제적인 이유가 높고, 보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순 교수님께서 아까 교육, 보육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 논의할 때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고, 그 뒤에서 데이터도 같이 함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2.5점 이상 나온 것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래서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은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빈곤 때문에 결혼을 뭐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김경수 교수님 맞았고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라고 구강하는 부분이 그리고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녀 출산과 부모 정책 관련해서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 출산하신 자녀에 대한 귀한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다 이런 거를 묻는 건데 보면은 148명으로 나온 것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몇 세쯤이 좋을까 했더니 31세, 33세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이상적인 자녀 수 몇 명이 좋을까 했더니 2명이 가장 좋다고 답을 했었고요. 실제 본인이 갖고 싶은 자녀 수도 2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여러 부재에도 실려있는 내용 외에 기타람이 있었거든요. 기타람이. 근데 거기에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그 리얼한 표현들이 굉장히 솔직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명, 왜 1명인가? 그러면 정말 여기 좀 설명하기 뭐한 다이렉트로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여자만 손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키우면 싸가지가 없다. 외동인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 내 아이만큼은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리얼한 얘기도 굉장히 있었고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자녀를 주지 않고는 한 명 두기를 원하는 이 위에 쓰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항상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사회활동이 지장이 없을까봐 흔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 갖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한 기타 이유에 외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동은 외로울까봐 있고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그런 환경이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대답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녀 양육의 주책임 그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가 봤더니 부부가 공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여성이 양육을 도맡았는 독방육아 그 포럼에서 보니까 독방육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독방육아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결혼 후에 여성의 직장생활 그래서 보면은 계속한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만둔다. 그 다음에 임신하면 그만둔다. 우리 간호사, 모 간호사의 단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임신을 수번들 해가지고 쉬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는 출산 문제 해결 주체 누가 해야 되는 것 같더니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46 가장 높게 나왔고요. 현재 정부 출산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이라 이게 실제로 공감을 해서 보통이다라고 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보통이라고만 표현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출산 또는 자녀 수에 대해서 변화를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 이제 이거는 두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데서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 게 네, 육아휴직이 있는데 왜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고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또 아파트, 우리 삶의 터전 주거 문제가 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아파트 우선 분양이라든가 주거 지원 강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출산 양육 관련해서 견해들을 보면은 지금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평균이 4.13. 여성의 자유로운 건강 생활 또 삶의 질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3.94이고 또 높은 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회 지원과 시설 부족이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4.13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출산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봤더니 가장 높은 것이 경기 불안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그래서 양육비, 교육비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와서 역시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불안과 실험률 증가, 그다음에 아동 보육시설 부정, 사회수용 부정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통계만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학술지에 등재를 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은 교재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유행이니까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좀 보면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과 교육비 문제, 약간 두 문제가 있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바 우리 일 가족 양립을 가능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제도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육 제도 마련이라든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라든지 육아의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의식 전환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또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미혼 남녀를 위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개별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며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의 집단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5분 지났을까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연구 결과들이 더 다양하게 많았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신이라고 미처 다 발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다른 많은 선생님 연구들하고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토론을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 2분, 한 3분만 또 좀 쉬었다가 늦기는 했지만 우리 아주 오늘 귀한 자리에 토론자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대응 방안, 실천 방안, 거기에서 무엇을 주로 주의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4분이니까요. 저희가 12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 끝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식사는 2층에 수영장 2층에 살 거거든요. 수영장 내려다 보면서 우리 미국에서 보면 집에 수영장 있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지 말고 식사하시고 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하고 이제 신청 방안을 강구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즉 미시적 차원에서 또 우리 지능실에 바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과 또 개인의 가치관들이 잘 연결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토론이 기획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를 모신 네 분을 일단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앞서서 먼저 소개할게요. 우리 아까 이따가도 이제 본인 소개를 더 잘 해주시겠지만 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네, 정환진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정환진 매니저님은 제가 저출산 특공연대라고 저희 이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해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저출산 극복연대 광주에 기업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보상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 롯데시네마에서 시네마데이라고 하는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무료 영화 상영과 인구 교육을 겸하는 활동들을 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계신 그게 다 이 매니저님 덕분입니다. 네, 그런 기업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따 들으시겠고요. 다음은 우리 백인의 아빠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윤정현 선생님이십니다. 한 아이의 아빠이시고 또 하나, 네, 저희 아마 백인의 아빠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광주에서 2회째 되고 있고요. 네, 100분의 아빠들이 뭐 육아휴직 중이시든 아니든 육아를 담당하고 계신 아빠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와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활동하시고 하는 데 있는 거고요. 또 육아휴직 중이시면서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되게 궁금해서 사실은 초청했는데 그 블로그에 팬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따 들으시면 네, 또 그 블로그를 찾아가 보시면 우리가 정말 가족의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는 걸 함께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은선 남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경험하시고 육아 중이시래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육아휴직이든 병원에 있으면서 육아휴직이든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남녀 모두 원활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어떤 자기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높은 분일수록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뚫고 육아휴직을 통해서 얻은 성공 감을 또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보훈병원의 윤수희 간호사 선생님이십니다. 윤수희 선생님도 보훈병원에서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고요. 아마 있으시면서 저희 여기 간호학과 학생들도 와 있긴 하고 또 아까 자료들이 간호학과 친구들이었는데 저희도 병원에서 이 육아휴직하고 돌아가면 어느 부서로 가게 될까? 내가 잘 일하고 있던 부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누구나 갖고 있게 되거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에 대한 준비, 또 내 동료들은 이제 육아휴직 없이 막 승진해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면서 이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을 우리가 잘 체감하고 또 실천하면서 앞으로 거시적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고요. 사실은 이 토론자분들이 되게 많은 내용들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에 이렇게 토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연자로 모셨어야 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제가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돌아가면서 각자 얘기를 좀 하시고 그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통점인 세 분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 네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 먼저 네 본인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육아휴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얘기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부대학교 이은선입니다. 저는 좀 전에 장미연 교수님께서 소개했듯이 남부대학교에서 남부대학교에 임용이 되자마자 남부대학교 혀가 너무 좋은 나머지에 바로 첫째를 임신했고요. 첫째로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제 일에 대한 굉장한 열정,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바로 이제 4개월 된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육을 시키고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복직을 했고요. 이제 또 제가 좀 전에 박정미 교수님께서 발표했듯이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나이이지만 39살에 둘째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을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신랑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었고 제가 이제 첫째를 키우면서 이제 둘째를 이렇게 이제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내가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두 가지에 기로에 서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의 어떤 엄마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의 이제 결정을 이제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 학과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학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지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도 둘째는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 육아휴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왜 내가 첫째 때 육아휴직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가 4개월 때 어린이집을 이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었던 그런 게 엄마가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둘째는 제가 거의 1년 정도를 키웠었거든요. 둘째를 키우면서 그 둘째가 커가는 모습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둘째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지켜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보다는 가족이 조금 더 중요시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다행히 저는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제 자리로 육아직을 끝내고 제 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그런 여성들이 기업에서 차별도 많이 받고 또는 생체상의 어떤 문제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제도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육아휴직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육아휴직자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둘째 낳고 내가 육아휴직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 때 차라리 자기가 해 신랑한테 이제 자기가 해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신랑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나는 못해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나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이 늦어질 거야. 그게 그냥 그 회사의 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육아휴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을 한다는 거를 조직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에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좀 받아들여져서 저 이후에 다른 분들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갔는데요. 어느 조직이건 육아휴직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도 사실은 또 제가 돌아가면 내 아이는 어딘가에 맡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맡겼을 때 사실은 제가 항상 빨리 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국가적으로 다 연장보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연장 보육을 하는 그 부사들도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 연장 보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작기 때문에 시설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을 찾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시설의 어떤 질과는 상관없이 제가 연장 보육이 되는 시설을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둘째나 첫째를.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국가적으로 좀 그런 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원들이 아니라 시나 또는 이제 자치구 안에서 어떤 질 좋은 원을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장 보육 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그 연장 보육 시설에 엄마들이 조금 아이들을 조금 맡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지위가 올라가고 일하는 여성들이 지위가 올라가고 또 템포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만 그
학교 엄마들은 이제 뭐 잦은 뭐 야근이라든지 회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점점 공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 좋은 보육시설이 부라든지 또는 동 위주로 이렇게 있다면 그 엄마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면서 경력 단절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좀 안 할 듯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칠 거고요. 저는 육아휴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혜성 교수님이 얘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는 사실 여기 아빠가 더 잘 키우고 계신 분들 계셔서요. 이건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승진이 어렵다. 아마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 롯데백화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수혜 선생님께서 병원에서도 정말 우리 이은성 교수님이 고민하시면서 또 행복을 맛보셨던 이 양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병원에서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호흡병원에서 육아휴직 지금 9개월차 저는 그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임신이 됐는데 진단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야간 근무가 제외되고 저희가 바로 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가 있어서 교대 근무에서 야간 근무 뺀 상태에서 시간 단축을 했었는데 그 하루에 6시간이라는 걸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는데 데이 2부만 하는데 그 6시간만 일할 수가 없어서 그 하루 6시간이라는 것 측정을 한 달간으로 시간을 빼서 8시간을 다시 나눠서 그래서 하루에 데이 2분 근무하는데 오프수가 많은 걸로 해가지고 그 단축 근무를 한 상태였고 전에 선배님들이 그 임신을 하면 야간 근무만 빼서 근무해도 너무 부러웠거든요. 임신하면 아 야간 근무를 안 할 수 있구나 했는데 시간 단축 그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 병원도 들어가면서 그 쉬는 날도 많아져서 그 아무튼 만족도가 더 높아져서 근무를 빨리 그만두려고 애기 가지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단축 근무를 하면서 편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근무하면서 그 임신하고 단축 근무까지 하겠다 해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만족감도 높았고 그래가지고 그 초기 입덧도 심하고 좀 피로 많았었는데 그걸 잘 쉬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육아휴직을 결정하시게 된 건? 네. 아 근데 깜난 아기를 당장 사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은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가지고. 그냥 눈치 없이 다들 3년 정도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2년 육아휴직 휴직계를 낸 상태고 지금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평생으로 돌아가는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간 근무도 임신할 때부터 안 해가지고 다시 3교대를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은 그 운동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을 가야 되니까 제가 쭉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다른 과로 가게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한 그 익숙함도 좀 더 배워야 되고 사람도 다시 운동에서 다른 선생님들 만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저도 안 낳을까도 생각은 하긴 했지만 한 명 낳고 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정말 아기를 안 낳으려는 그 친구, 동료. 제가 쌍둥이인데, 제가 쌍둥이 동생이고, 쌍둥이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그 언니도 완전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기 난 걸 보고 엄청 행복한 걸 보고, 좀 나아볼까? 이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둘이 맞벌이 하다가 혼자 지금 이제 아무리 육아휴직비 급여가 나와도 둘이
걸다가 항상 있는데 그거를 볼 때도 생활하기가 애기 거 사고 하느라고 좀 버겁긴 하더라고요. 이 제도적으로나 이 유가주택에 관한 거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출산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 제 주위의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나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선생님, 우리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사실 돈의 문제 되게 크거든요. 돈의 문제 큰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인구 교육에 해당하는 강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결혼식 비용을 추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예 조금 더 앞서서 자기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겠다 이런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을 추산하는데 유모차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뭐라고 했냐면 같이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때 나갈 때 그 정도 유모차를 끌고 나가야 자기가 먼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세대는 이제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위인 세대는 정말 가난한 것들이 당연했고 그 속에서 잘 열심히 살아서 가난을 극복하는 게 어떤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있는 걸 잘 누리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찾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먼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앞서서 뭐 김경신 교수님도 얘기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의 첫 스타트 수준을 어디에 맞추고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할 거냐,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이 아빠 육아를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윤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더 경제적인 부분도 관심도 있으셨을 거고 부담도 있으셨을 거고 그 속에서도 아주 많은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던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구독하시죠. 낭만 아빠 윤 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35살 이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결혼했을 때 주말부부였는데 이제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밤새 직장을 옮기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아들을 갖게 됐고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와이프 아기를 낳고 저는 다른 남자들보다 육아가 엄청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년 내내 제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손빨래를 다 하고 엄청 도와줬고 이제 와이프를 1년 동안 돌이 되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3번 정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저한테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거를 제가 이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그 당시에 아 이렇게 해서 엄청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차라리 빨리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회사를 다녀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게 육아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1년을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간 지 3개월 정도 됐는데도 저희랑 떨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주 헤어질 때마다 엄청 울고 어느 날 한날은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애기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가고 나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 같이 살려고 이제 내려왔고 애기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행복은 없고 돈도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 하니까 행복은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아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아침에는 와이프가 아기를 이제 이모님한테 맡기고 이제 와이프는 출근하고 8시쯤에 저희가 집에 오면 아기 찾아서 오면 10시 그럼 계속 이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돈도 모이는 것도 없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다 고생만 하고 있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광주로 왔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됐었어요. 이제 출산휴가라고 하죠. 딱 90일.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을 해야지만 여자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여자도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남자인 제가 이제 쓴다고 하니까 엄청 저 스스로 걱정했었어요.
과연 내 승인을 해줄까, 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바로 회사에서는 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결제를 내주시고 이제 법적으로 거절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는데 전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연구직이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딱 육아일주를 썼는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네가 1년 뒤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하느냐, 그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자기들이 피해보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되려 친했던 동료들이 저를 퇴사하기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좀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육아일주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씁쓸했던 게 이제 휴식 전날까지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휴식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그때 1년 동안 육아직 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를 이제 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힘들었을까 몰랐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등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바로 그냥 유치원에 손잡고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첫날 등원시키는데 9시까지 등원했는데 11시에 등원을 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저렇게 이제 보내고 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세탁기가 빨리하고 설거지 다 이렇게 쉬울 거라고 할 때 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4시에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먹다 남은 밥을 제가 먹어야 되고 왜 그렇게 사는 줄이 이제 다 뼈자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저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특강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거를 특강을 들으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한창 스카이캐슬 유행해가지고 왜 교육 때문에 그런 특강, 교육 특강을 많이 들어 다니고 제가 3개월만 했던 게 고려고 앞에 아파트를 사러 갔거든요. 이제 유치원도 안 갔는데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어디 중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저는 여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의에 불타서 이제 내가 육아일주를 했고 나는 이제 내가 아빠가 육아일주를 했으니까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든지 그런 아무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막상 신정석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빵 맞았던 게 마음 제가 육아일주를 했던 것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육아일주를 했던 거고 애의 아기의 교육보다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그때부터 대화를 엄청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랑 대화를 했을 때 뭐 할 때가 시원한 제일 좋아? 물어보니까 밖에서 놀 때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치원을 선택할 때도 생태 유치원 장성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뛰어놀 때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간간히 저한테 말해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손잡고 그럴 때 아빠 너무 좋아 이런 게 고맙고 시준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당연히 나는 커서 아빠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막상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 게 남자로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이제 와이프는 이제 회사 생활이 재밌어서 회사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부모님 손 안 빌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식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사회성인가 와이프는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고 순순하다고 하겠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남자인데도 이제 또 누가 우울증이 오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한번 싸웠을 때가 이거 읽고 나서 아니 이 감정을 네가 본인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미 당신이 겪어본 감정을 내가 겪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냥 그러면서 이제 겪다 보니까 벌써 이제 육아휴직 기간 1년이 끝나고 회사를 복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당연히 퇴사를 권유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또 했어요. 내가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딱 그때가 때마침 얘기가 이제 4살에서 5살 됐을 때 제가 이제 작년 11월, 2019년 12월에 복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야 될 시기인데 생태 유치원을 보유를 해놓고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똑같이 육아휴직 전처럼 똑같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럼 내가 1년 동안 해왔던 노력이 요구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업 쪽으로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시기가 적절하게 맞게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이제 확진자 동선이 겹쳐버리면 내일 당장 맞벌이면 갑자기 휴원이 오지 마세요. 누가 동선이 겹치자면 맞벌이지 어떻게 했을까? 내일 당장 이제 밤 10시에 연락이 와서 이제 등원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해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마음, 경제력 오늘 와서 느꼈던 게 경제력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경제력은 솔직히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금융권에 있어서 연봉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인들은 이제 저한테 와이프 잘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아기가 한 살과 다섯 살 때까지 감정 느끼고 받아들이는 별로 크다고 들었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되고 돈은 언제 죽을 때까지 벌어야 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굶어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 밥벌이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줄 수 있고 이렇게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출장을 가는 길에 그 윤 선생님의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약간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인구 감소가 되든 인구가 늘어나든 간에 행복하겠다 느낀 것 중에 하나 아이가 나는 엄마 될 거야 나중에 커서 엄마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아빠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아이들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제 윤 소장님 닉네임에 네 굉장히 저한테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회사의 문제 또는 다시 육아휴직이라는 게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직장에서 이 직장에 갔을 때 똑같이 생활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할까 누구나 두려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 또는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정한진 매니저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대학생은 아빠이자 회사에서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 문화 매니저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들은 우리 오키망 두 분의 애환, 그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시는 우리 백인의 아빠단 윤정현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집에 가서 와이프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아기가 먹고 간 반찬 이런 거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킨맘을 보좌하는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그래야 또 행복한 가정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헌법에는 여성과 소녀는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가치를 기업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회사 내 시스템을 전부 다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호봉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남녀 연봉제, 중등한 연봉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 평가제도도 개선을 시스템을 바꾼 거죠. 노무 역량이라고 해서 임원이나 간부 사원들이 노무의 역량, 그러니까 뭐 연차 제도부터 해서 직원의 정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간부 사원을 승진을 시키고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면 평가, 또 동료는 동료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약간의 견제도 있지만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업은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 롯데백화점이 5년 전 오너리스크로
굉장히 좀 위기도 있고 또 한일 감정으로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해법은 있습니다.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 해법도 곧 시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 근무자들이 어떤 눈치 보지 않고 그 제도에 의해서 가기만 해도 얼마든지 예, 너무나 우리나라 좋은 제도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노동부에 정책간담회를 자주 가는데 그 제도만 우리 회사에서 제도 시행만 하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던 게 이제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남직원들은 와이프가 애를 낳게 되면 자동으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네. 의무이고 빵 터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줍니다. 통상임금 100% 그냥 한 달치 줍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육아휴직을 해보고 아 내가 육아휴직이 필요하면 쓰라고 합니다. 네. 다 나와요. 힘들다. 일하는 게 더 낫다고 다 나오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자동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리는 건 뭐냐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겠습니다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런 어떤 사소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제도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뭐 말씀 은숙이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하루 임신과 동시에 6시간 근무했잖아요. 근데 그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2시간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시간을 유급으로 해서 보상합니다. 그런 것들 뭐 가장 기본을 회사가 지켜주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력단절이잖아요. 근데 경력단절이 저희 롯데백화점에서는 지금 자녀가 세 분인 분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 원인을 찾아보면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임신과 동시에 이제 근로시간, 뭐 임산부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출산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도 또 사용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자녀휴가 돌봄휴직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제 그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개발 또 휴직도 쓸 수가 있습니다. 휴직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남성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여성분들은 저렇게 이걸 좀 많이 쓰면 일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더라고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라는 거는 그 기업에서 어떤 문화, 기업의 문화, 제가 기업 문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나. 지금은 예전 남성 우월주의로 해서 기업이 남성만의 문화로 기업이 발전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글, 세계 1위 기업들 아마존 네, 다 봤을 때 우리 여성 근무자들의 기여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기업의 성조는 여성과 남성이 네, 협업을 통해서 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만 기업이 성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더더구나 코로나와 언택트 시대에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장이기 때문에 여성 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기업에서도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동력단절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걱정하잖아요. 아 내가 또 복직해서 잘할 수 있을까. 제 옆에 바로 여직원도 애를 셋 때까지 낳고 복직을 했을 때 일을 할 때 되게 제가 계속 울고 막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 시스템을 빨리 적응 못하다 보니까 일이 없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과 이런 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옆에 있는 남성분들이 그걸 다 다독거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어떤 배려의 문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교육, 책자 배부, 그다음에 부서 배치는 당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육아휴직 전에 근무했던 부서를 당연히 복직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또 이 부서를 이동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했던 성과적 예찬은 정말 저한테도 항상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혼 10년째 불임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불임자에 대해서 100만 원 시술비도 지원해주고 많이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전입니까? 그게 이제 인사권자에게 제가 단독 면담을 통해서 이 여성분에게, 여성 근로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다. 다 한 번만 구속인공을 시켜주십시오. 네, 영업직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서서 근무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매장, 그러니까 지원부서 쪽으로 좀 사무원 쪽으로 좀 옮겼더니 한 달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키우고 있고요. 저도 우리 애를 피계를 시키는데 피계장에 스케치장에 와서 같이 만나러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한테 그런 고마움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보람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어렵잖아요. 여성분들이 가장 인사권자에게 가서 가장 임원에게 가서 나 이런 일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있고, 또 그 회사의 시스템은 되게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2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자가 없습니다. 회사는 고민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신규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업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대적인 사업의 전략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젊은 층의 청년들 시험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얘기 들었는데 우리 윤정현님의 사례를 들으면서 되게 울컥합니다. 저렇게 들으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논문을 하나 쓰셔도 될 정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반성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역할은 우리 근로자들이 입사를 해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뭐 이렇게 금융 지원도 이렇게 세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임신 기에는 뭘 지원해야 될 것이며, 육아 기에는 뭘 지원해야 될 것이며, 교육 기에는 학자금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며, 장년 기에는 은퇴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복지 제도를 구축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우리 교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역할이, 저출산과 관련된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한번 그 자리를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들으시면서 이런 전략들로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롯데백화점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이제 이 매니저님이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니까요. 저희 여기 신세계백화점보다 롯데백화점 더 많이 이용하시는 이 문화들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걸 여성가족부에서 시작했지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인증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걸 연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사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런 하에서의 문화들이 사실은 뉴스 보도만 좀 쳐보셔도 롯데백화점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특히 매니저님은 감정노동에 되게 시달리고 있을 그런 영업직 직원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구 얘기하러 다니지 말고 여자가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건강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출산과 저출생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은 여성에게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걸 강요하는 거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은 출산을 확인하는 데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성적으로 논의하는데 저출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출생으로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가 아이를 더 낳고 누가 아이를 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삶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남녀 누구랄 것 없이 노력해 가야 하는 과정에서 저출생이라는 의미를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우리의 후세대인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게 여기 보이신 모든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네, 할 얘기 많지만 저희가 포럼에 시간은 또 식사와 되게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더 지체할 수 없어서 다음에 꼭 이분들과 함께 더 좋은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포럼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분과장님 뭐 마무리 하실 네. 모두 오늘 토론자들께 큰 박수 좀 주세요. 사실 내용이 많이 짧아지셔서 너무 죄송하고 자료를 잘 보시면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블로그 소개도 좀 해주고 가세요. 제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오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이런 패러다임 일어나라 왜 일어나는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토론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연자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네. 보시면 아시죠? 네. 여기 토론자들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토론자들이 지금 아마 결제하고 비슷하지 않나 분량이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 정명 교수님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해시켜 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발제자께서 네. 굉장히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 들여다봐 주셨잖아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청년들의 의식까지 네. 오늘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각자 네. 생각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두 분, 남자분에게 다시 한 번, 네. 연자들께, 소문자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네. 좋은, 모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아까 대표님도 가시면서, 학교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토론 나온 토론을 하시고 이렇게 포럼을 알차게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고 가셨어요. 식사를 같이 들어가시니까 조금 아쉽다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 자리로 우리 학생들한테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을 다 잠그시거나 할 건데 중요한 건 들고 식사 장소로 가시고요. 아, 정말.